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농업연구사 백일선입니다. 저는 오늘 농가에서 스스로 그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낙하균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낙하균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이 보시는 미생물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배지를 키트화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N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세균용 배지고요. 여기 P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곰팡이용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용 배지하고 세균용 배지를 구별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항생제가 들어 있어서 그걸로 구분을 해서 이제 곰팡이만 키우고 세균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진 배지가 되겠고요. 이 배지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보관할 때 그 항생제가 광에 의해서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서 광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한 100일 정도까지는 이제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는 도내 농가, 버섯 농가에 이 배지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그 필요하실 때마다 주기적으로 낙하균을 받으시면 오염도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배지 키트를 가지고 크림부스와 냉각실 그리고 배양실에 낙하균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는 현재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에 1번부터 5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A 배지하고 NA 배지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 번호를 붙인 게 주기적으로 항상 그 낙하균을 측정하다 보니까 매번 여기다 기록하는 게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일정하게 위치를 정해놓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 번호를 붙인 건데요. 저는 5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서 접종실에 낙하균을 받게 되면 중앙 부분, 냉각실도 중앙 부분. 그다음에 크림부스를 받게 되면 이제 접종구 바로 아래쪽에 그 이걸 위치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크림부스에 낙하균을 받을 때에는 접종 중에 낙하균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팬이 같이 돌아갈 때 항상 접종하는 식으로 낙하균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크림부스에 낙하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해당 번호에 각각 맞게 1번은 N1번, P1번 같은 위치에 놓아주면 되겠는데요. 우선 저는 1번을 여기 상단에 놓겠습니다. 열고 뚜껑을 완전히 열어주시고요. 5번은 가장 중요한 접종구 아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번이 되겠는데요. 2번은 배지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배지가 나가는 부분 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지를 놓으실 땐 이렇게 뚜껑을 완전히 배지가 가리지 않게 이렇게 걸쳐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그냥 이 크림부스 안에 그냥 뭐 바닥에 놓으시든지 이렇게 이 안쪽에 위치하든지 크림부스 안쪽에 공간에 좀 골고루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분포할 수 있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낙하균 측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기를 배지를 감아줄 건데요. 그걸 실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랩으로 된 실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뚜껑과 하단 부분을 맞춘 다음에 두 바퀴 정도 감아서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실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냉각실에 낙하균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냉각실도 크림부스랑 똑같은 방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요 정도 위치를 1번 위치에 놓을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2, 3, 4, 그 다음에 중앙에 5번 배지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배지를 배치를 할게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P와 M 배지 같은 번호를 입구 부분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배지 뚜껑은 완전히 열리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배지는 이쪽에 놓겠습니다.
3번 배지는 이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배지는 이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배지는 항상 그 방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가운데 부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낙하균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마다 배양실은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파레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낙하균을 이렇게 출입구에서 들어왔을 때를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그 낙하균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저희 나름대로 배양실에서는 위치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낙하균을 받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양실에 낙하균을 받는 방법도 냉각실하고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2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중앙이 되니까 여기로 5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을 3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낙하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낙하균을 배양할 때 배양실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배양실에 깨끗한 수확 상자를 한 두 당 정도 쌓아서 올려놓고 아까 크림무스 낙하균 받은 것을 여기다가 배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냉각실 낙하균 받은 거고요. 이거는 배양실 낙하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흑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표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명배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암 상태인 방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양 기간은 세균은 한 2일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세균이 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곰팡이 균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빨리 생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곰팡이가 자라는지 세균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낙하균이 많이 보이는 곳은 그 곳이 그러니까 청소관리가 조금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5번의 위치를 그 방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낙하균을 받은 게 그 오염균의 밀도가 높다 그러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배지는 세균용 배지인데 세균용 배지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올라오게 해서 배양을 하시면 되고요. P배지는 곰팡이용 배지는 뒤집어서 스티커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고 배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